난 정수로 호랭이 남산이 안녕. 제 딸내미예요. 여기 있어요. 오늘 강풍이라서 낚시 강이랑 바다도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강아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려고 오는 집방송입니다. 우리 집 막내예요, 막내. 이름이 꼬무예요, 꼬무. 꼬무. 제가 생각한 게 저랑 좀 이미지가 비슷한 이름을 좀 주고 싶었어요. 꼬꼬춤 할 때 꼬꼬나 아니면 이제 고무고무 캐스트 할 때 고무나 좀 그런 닉네임을 좀 주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요? 물어보니까 두 개 합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꼬무가 됐어요. 진짜 좀 애매해요. 감기요? 나 오늘 수행 맞고 왔어요. 꼬무야. 여자예요, 여자예요. 엄마야. 여자예요. 얘가 산책하고 그러려면은 5차 접종하고서 산책도 할 수 있다네요. 그러려면은 한 두 달 있어야 돼요. 그때서야 산책할 수 있어요. 아, 많이 졸리는 건가?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요. 아, 잠깐만. 나중에 크면은 얘랑 같이 낚시 다닐 거예요. 그럼 잘 봐두세요. 지금 우리 집 온 지 2일 됐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집방송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줘야지. 나는 갑자기 내 강아지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도 이거 2일 됐다고. 알았다. 엄마야, 야 귀는 아니야. 이렇게 빨지 마. 아, 나 졸리는 거니? 미안. 엄마 찾는 거예요? 나 니야, 내가 니 엄마인데? 내가 니 엄마야! 아니, 내가 푸들 유튜브를 봤는데, 얘는 진짜 거의 사람이라던데요. 그만큼 똑똑하다던데요. 아잉씨보다 IQ 높을 것 같다고? 에라이씨. 야! 이러고 있다. 이만해, 한 분만해. 그 첫날에 딱 왔었을 때 아무데나 써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묻혀서 배변 패드에 묻혀가지고 놔뒀는데 그 이후로는 지가 자고 있다가 알아서 지가 깨가지고 배변 패드에 싸고 다시 들어가고 또 일어나서 배변 패드 싸고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울타리 빼놓으면은 아무데나 싸요. 아, 근데 되게 신기해. 아니, 어떻게 지가 딱 새벽에 탁 깨가지고, 여기가 여기 싸야 되는 걸 알고, 여기 싸고 들어가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 아, 똥도 겁나 잘 싸고, 밥도 엄청 잘 먹고, 건강한 것 같은데. 아, 강제님. 아, 그래. 나 그거, 아니, 분리불안이 엄청 심하다고 나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게 걱정이야. 아니 분리불안이 뭐 어떻게 심한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줘봐요. 푸들이 뭐 어느 정도로 심해요? 나 없으면 난리 난다고? 검색 한번 해볼까? 유독 푸들만 그러는 거죠. 분리불안. 근데 여기가 제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뭐 그래 저 혼자 사는 집 아니에요.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여기에 카페 이름 적어놨다. 처음 분양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놀고 혼자 자고 하더니 클수록 제 옆에 떨어지질 않아요. 방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들어가면 낑낑거리고 제 발밑에 항상 졸졸 따라다녀요. 잠잘 때도 몸 안 보이는 저한테 밀착시켜 자고요. 우는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안 고쳐주면 앞으로 가서 힘들 것 같고, 외출이 잦아지면 그래도 가끔 볼일보러 나갈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낑낑대고 힘들어질까봐 걱정이네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아, 이런 푸들이 사람한테 의존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분리불안이 심하대. 그래서 주인은 잘 따르나 봐. 노즈워크가 뭐예요? 노즈워크를 해주라는데요. 그럼 분리불안 없어진다는데요. 워크라는데, 워크? 6개월부터 분리불안이 심해진대, 여러분. 푸들 자체가 좀 다른 개보다 심하다는데. 나 이거 근데 처음 알았는데, 노즈워크? 아, 그러면 나 시청자분한테 좀 배워야겠다. 선배님들이잖아. 한시간 넘게 지낸다고? 좀 배워야겠다. 그럼 이거를 몇 개월 때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노즈워크? 6개월부터 노즈워크를 그러면 해주는 게 좋다고요? 아, 진짜 내가 키우기 전에 사람들이 사람 키우는 건 똑같다는 게 진짜 많네. 귀요미. 2차 되나요? 이거는 무슨 방생사에 들어가? 너무 귀엽다. 우리 안녕. 안녕. 전 또 자러 가요.